소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건들을 리뷰를 할 거예요. 돈을 아낀다 했지만 얘네는 몇 달 전에 산 거라서 라는 핑계를 대봅니다. 첫 번째로는 실리콘 컵. 레진이랑 섞고 만들려고 두 개를 주문했는데요. 좀 작은 컵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컵이 와서 당황했고요. 레진 이만큼 쓰려면 이만큼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쓸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또 석고 같은 경우는 물 양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부을 때 편하라고 쓰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 일단은 얘가 오는 데만 다섯 달이 넘게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리는, 제일 오래 걸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슬펐다. 남자친구 트레이도 이걸로 만들어주려 했는데 결국 이걸로 못 만들어줬다는 그 레진, 슬픈 레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로는 꽁돈 대첩이라고 좀 저렴하게 파는, 일단 필요 없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쓸데없는 유선 이어폰이에요. 가격은 10,000원 이하고요. 유선이라 컴퓨터에 꽂아만 쓰면 쓸 수 있는 건데 언젠가 컴퓨터 할 일이 오겠지 하고 막연히 산 거라서 저렴한 금액에 커스텀할 목적으로 구매를 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이럴 줄 몰랐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꾸며주고 싶게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제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작다는 점, 아니면 순간도착지를 여기 붙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진짜 붙여버릴까 그냥 답답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불편해. 그리고 여기 너무 얇고 작아요. 일단 크기가 너무 작아서 좀 실망을 했다. 근데 장점은 또 그만큼 가벼운 게 아닐까. 근데 아직 안 들어봤고 연결을 안 해봐서 고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어폰입니다. 진짜 쓸데없죠? 제가 산 것 중에 제일 쓸데없는 물건인 것 같은데 언젠가 컴퓨터 하면 또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잘 쟁여두겠습니다. 그래도 10,000원 이한데 이 정도의 감지덕지 하자. 매진 비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묻어서 보관을 할 거예요. 으아, 떨어졌어. 그리고 자,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약간 영상이 슬쩍씩 길어지고 있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마녀배달부 키키인가? 거기 나온 고양이인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아이 가방인데 제 생각보단 좀 작습니다. 크기가 좀 클 줄 알았어요, 사진상으로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판 게 아니었나. 소재는 양털 고지프 느낌이고요. 딱히 비싸 보이진 않고 여기는 자수가 잘 되어 있어서 해질 걱정은 없어 보이고 끈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끈이 약간 약해 보이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딱 가격과 파는 물건이어서 딱히 뭐 기대도 많이 안 했어가지고 만족 반, 허접한 반, 그냥 약간 그런, 그냥 그런 정도의 물건이 아니었나. 가방은 또 따로 미니 가방이니까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루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나들이 같은 데 갈 때 조금씩 가지고 와서 놀면 인사템이지 않을까? 그냥 나름 귀엽게 생겼다. 보관을 다 해둡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물건이죠. 네 번째 물건은 따라란 도넛들입니다. 요 아이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석고나 아니면은 뭐 볼 같은 거 혹은 베스밤 입욕제 아니면 초콜릿 뭐 이것저것 음식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도넛들인데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샀습니다. 베이킹인 것 같은데 사실 공예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레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실리콘 틀 자체가 엄청 깨끗하게 자라서 이건 좀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가격 대비 3-4천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사면 이게 또 비싸요. 또 네, 뭘로 만들지 아직 고민 중이라 웬만하면 식품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공예를 또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민이 돼요.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버린 다음에 하나하나 해갖고도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어쨌든 도넛은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트레블 같은 경우는 보관해 둘 데가 따로 없어서 밑에다 보관을 좀 잠깐 해둬야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 아, 헷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는, 이어폰인데, 얘는 헤드셋, 이어폰이 아니고, 얘는 헤드셋이에요. 아까도 헤드셋이었는데, 이어폰이 나온 말 했나, 내가? 얘는 블루투스 헤드셋이라서, 아까 것처럼 유선이 아니에요. 얘는 무선이고, 10,000원 이하로 샀습니다, 역시. 까진 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데 충전하는 곳에.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해서 티도 별로 안 나기도 하고, 일부러 화이트로 샀는데 되게 좋아요. 가볍기도 하고 약간 무게감도 있으면서 잠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소리 키면 소리도 켜져요. 충전은 여기 밑으로 하는 거고 이거 누르면 꼭 누르면 전원 버튼도 켜지는데 소리는 처음엔 엄청 조금 클 수 있다. 엄청은 아니고 처음엔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 근데 좋은 점은 이게 적응이 돼요. 또 소리가 배경 음악 들을 때 배경음악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러면서 약간 배경음도 다 들릴 정도로 되게 선명한 음질에 생각보다는 음질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있을 때 이거 들으면 좀 나름 만족스러운 느낌이 아닐까? 통화할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귀로 바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소리가 너무 크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근데 소리 조절부터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눌러봤자 막 음악 바뀌고 딱히 뭐 볼륨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볼륨 낮추는 버튼이 없는 건가? 볼륨이 너무 크면 불편해. 근데 핸드폰으로 줄이고 늘릴 수도 있는데 소리 1로 해도 솔직히 귀로 직방으로 들리니까 좀 귀가 약간 소리가 약간 크게 들릴 수 있다. 여기 쿠션을 치져가지고 새로 덧대셔가지고 좀 두껍게 하실 분들은 소리가 좀 그나마 막혀서 덜 들리지 않을까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기 안에는 여기 쿠션도 되게 쿠션감도 좋고 겉부분은 스티커 같은 걸로 꾸밀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좀 많이 샀는데 이번에 7가지 소개시켜드릴 거라 얘는 감자 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되게 조그맣게 올 줄 알았거든요. 슬라임 같은 거 누르고 산 건데 감자 깎으러 산 게 아니고 감자 이렇게 포테이토처럼 쭉 감자튀김. 근데 저는 그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슬라임 ASMR 하려고 샀습니다. 엄청 크죠? 쓸데없이 너무 커.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물건은 제가 진짜 제일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바라밤 바로 전동 마사지 건이에요. 제 마사지 건이 한 개도 없었어. 몇 년 동안. 비싸니까. 근데 얘는 공돈대첩으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적당한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10,000원 중후반, 20,000원 선? 비싸다 20,000원 선? 30,000원 조금 안 넘어가는 금액에 잘 샀습니다. 이거보다 가벼운 것도 있었는데 효과가 없을 거라 샀어요. 이 와중에 꾹 누르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한 번만 살짝만 누르잖아요? 2, 3, 4, 5, 6, 7 8, 9, 10, 9까지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는 게, 살 떨리는 거 보이시죠? 되게 잘 떨리고요. 배나 허벅지 이런 데 쓰려고 산 거거든요. 마사지도 되게 좋아요. 배, 목이나 이런 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너무 세게 하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 같은 데 이렇게 두두두 하면, 시원해. 사람이 해주는 거 마냥 진짜 시원하거든요. 겁나게. 여태까지 안 산 게 후회돼. 뒤에 보시면 여기 충전하는 데가 있고요. 고장 안 나게 잘 써야 돼요. 여기도 이제 이 공그란 부분 말고 조용히 해봐. 꾹 누르면 꺼져. 이게 동그란 부분 말고 약간 각진 부분이나 뭐 세모 부분 혹은 막 이제 U자 부분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빼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전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렇게 오늘 알리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영상이 이것만 했는데 10분이 넘어갔네요. 카메라 오버된 것만 편집 같은 거 하고 이 부분까지만 살려주고 저는 이제
할 일을 조금 하다가 바로 자겠습니다. 피부에 안마도 받고 잘 거예요. 되게 이거 제일 만족스러운 상품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시길 바래요. 근데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한 5만 원 안에 쇼핑을 한 것 같은데요. 총 합산이 얼마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보고 잤냐고요. 얼마냐? 한 5만 원 안 되게 좀 산 것 같아요. 나름 만족하는 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8번째 제가 리뷰를 안 깜빡하고 자꾸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알리에서 산 거 마지막 이거예요. 저게 부착하는 여기 이게 약간 손만 걸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옛날에 그 이렇게 고리만 뒀잖아요. 이건 거리예요. 10개들이에요. 저렴하게 다 가져갑니다. 진짜로 끝? 나중에 그거 붙이려고요. 되게 예쁘전 잘 되면 좋겠다. 자꾸 떨어져서 이런 거는 문제야.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